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팬 미팅 정모가 있는 날입니다. 아 근데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되게 초췌하잖아요. 네, 다크서클도 짓고 뭐 턱밑까지 내려왔다, 팬더다, 네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초췌한 혈색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오늘 제가 특별히 전문가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토미 씨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토미 씨입니다. Y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Y입니다. 지금부터 무려 메이크업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저의 혈색을 밝아지게 만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전문가인데. 네. 아, 생각보다 다크서클이 와. JJTV 구독 플리즈. 네,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메이크업이 솔직히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돼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뭘 부탁한 자도 다 된다 그래. 일단 한다고 해야 된다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메이크업은 아이돌 메이크업입니다. You what? 아, 잘된다. 아이돌. 네, 이왕 하는 거 조금 좀 뭔가 트렌디하게 아이돌처럼. 돼요, 돼요. 네. 왜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피부 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눈썹을 좀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눈썹이요? 네, 눈썹.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브랜나로. 네. 이런 거를 조금 다듬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피부. 네. 피부 열이 많아요. 피부 열이 많고 좀 건조한 편이야. 그래서 이런 엄청 건조하신데? 그치? 이런 피부로 이제 조금 촉촉하게 만들어주면 금방 되죠. 뭐. 그래서 아이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돼요. 오케이. 출발! 아이돌이 고! 평소에 뭐 하세요? 편집하죠. 아, 그죠? 스킨케어. 저는 물어보는 게 조금 그 시기에. 저는 샤워하고 나서 존슨지 베이비 로션. 아, 네, 이렇게. 존슨지 베이비. 네, 존슨 그 하얀색. 네, 그것도 이제 잘 안 바르는데 겨울 되면 얼굴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르면서 커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네. 하나도 없이 그냥 한 개로만 써버리니까 피부가 그나마 지금 좋거든요. 네. 신경이 좋네. 피부가 좋은 편이야. 근데 여기 피부는 되게 좋은데 네. 그 외적인 데에서 트러블이 나거나 다크서클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만 해줘도 그거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 제가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럼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하면 조금 지금부터 관리하면 겁나 좋아지죠. 여기가 네. 우리 인체에서 가장 얇은 살이에요. 모세혈관이 가장 얇은 그 살이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서 네. 그 밑으로 지나가 림프관에 보이고 하는 게 비춰지는 게 비춰지는 게 여기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평소에 바르시는 습관대로 바르시면 이 정도에서 톡톡톡톡 해서 이 정도만 쳐주는 것도 생각보다 세게 되게 세게 때리는 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세요. 손가락을 쓰실 때 네.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손가락 중에 힘이 제일 없는 손가락이 약지 손가락이에요. 네. 이 약지 손가락 봐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 느껴봐요. 네. 이런 느낌하고 네. 아니, 아니 이런 느낌 살살하잖아. 갑자기 살살 갑자기 살살하신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관련한 방법은 이 정도 정도다. 아 힘이 약한 손가락으로 더 살살해라. 이런 느낌을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아 이제 아 나 갑자기 얼굴 빨개. 너 누구 팬이니? 어디? 한번 해야 될 거. 한번 이쁘게. 내가 한번 얼굴. 눈썹 먼저 할까요? 눈썹 먼저 한번 다듬어 볼게요. 네. 진짜 여기까지는 허버 이뻐요. 네. 근데 가면서 여기가 올라오고 눈썹이 네. 여기가 내려왔잖아요. 지저분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썹이 이렇게 눈이 쳐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잘라불고 네. 요것도 잘라버릴 거예요. 아 잘라불고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좀 얇게 네. 저희가 수많은 연예인을 해봤지만 네. 제일 떨리네요. 연예인 누구누구 하셨어요? 저는 참고로 네. 김연아 우와! 오, 네. 2NE1 뮤직비디오도 제가 했었고. 자, 지금 보면 이제 다 됐거든요. 네. 지금 비교가 확실히 될 거예요, 이제. 확실히 깔끔해졌네요. 깔끔해졌죠. 그리고 여기 부분을 좀 밝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인상 비율이 네. 첫인상에서 가장 높거든요. 제일 먼저 보는 부위가 여기 미간 쪽을 미간 썩 위주로 보죠. 눈썹을 이제 살짝 그려볼게요, 이제요. 네. 요즘에는 막 눈썹을 진하게 그리거나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네. 지금 어차피 통현 선생님이 이쁘게 잡아놓으셔서
잡아놓은... 할 거 없어요 이제. 응, 잡아놓은 거 그냥 그대로 한번 빗어만 줄 거예요. 요 근래 보니까 아이돌의 눈썹 두꺼운 느낌이 아니라 풍성하게 이렇게 많이 그려놓더라고. 지금 보면 오 됐죠? 봐봐, 거울 보면 이런 느낌이야. 와, 완전 다르죠. 야, 확실히 다르죠. 네. 근데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집에서?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집에서? 못하죠. 이런 류의 눈썹 전용 그리는 네. 이런 섀도우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냥 컬러 믹스해서 보세요. 눈썹을 그냥 이렇게 막 칠하세요. 이렇게. 오버가 돼도 괜찮으니까. 네. 대충 그냥 네. 그냥 막 문질러. 네. 스크류 브러쉬. 네. 요거를 보세요. 거울 보면 이렇게 여기 해놓고 네. 눈썹을 이렇게 살살 지워주듯이 가장자리를 네. 이렇게 하면 지워져요. 얘가. 눈썹을 만들어버리는 거, 이렇게 그려놓고 네. 지워주면서 눈썹을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피부 열감을 좀 있으니까 열감을 잡으려면 네. 열감을 잡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금 이게 스킨이잖아요. 스킨이 필요하고 팩 같은 경우는 피부에 네. 열감도 빼주지만 뭐 에센스, 뭐 크림 네. 뭐 이걸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한 방에. 팩은 언제 하면 돼요? 자기 전에? 아침 시간에 바쁘니까 네. 보통 이제 피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저녁에 하는 게 훨씬 좋죠. 와 진짜 얼굴 작다. 나는 이거 하면 모자르잖아 이마가. 와 얼굴 진짜 작아. 역시 아씨, 뒤로 가서 찍어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너무 뒤로 가셨는데? 우리가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A few moments later. 지금 보면 이렇게 네. 충분히 칠해졌으면 여기서 이렇게 살살 아이크림을 한번 제가 진단해드릴게요. 네. 평소에는 그냥 저 손가락에 붙여갖고 만약에 바른다 하면은 네. 집에서 하면 이렇게 두들기거든요 저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하고 두들기 끝내. 그럼 지금 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남는 거 어떻게 해요? 남는 거 그냥 말려. 말려버려요. 솔직히 아까 내가 지금 떠드린 양이 양쪽 바를 수 있는 양이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은 양을 바르긴 했어요. 아 그래요? 도끼들 강도가 아까 치면 소리가 났어요. 네, 그게 어느 정도냐면 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을. 눈밑 피부가 한 5배에서 6배 이상 얇아요 다른 피부보다. 그런 데를 그렇게 자극을 주면 네. 안 좋게 훨씬 그러니까 다크서클 더 생기는 거야. 아이크림을 쓰는데 다크서클 더 생겨. 이 정도야만 쓰면 되는데 네. 만약 면봉으로 이렇게 퍼쓰면 네. 이렇게 그냥 살짝 얹어줘요. 네. 얹어준 사실 보세요. 방금 그 정도가 아니라 얘를 한번 눌러서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폈죠? 네. 펴고 나서 그 다음에 눌러줘요. 그리고 마무리로 정말 이렇게 싹 쓸리듯이 네. 슥 쓸리듯이 해서 이러면 끝. 이거는 그냥 저희가 수분크림 한번 발라놓고 이 부분을 좀 다듬어 주셔야 돼요. 원래 이게 메이크업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운데이션. 오늘 좀 환하게 하셔도 되지 않나? 환하게 할 거예요, 환하게. 두 가지 좀 섞어서 피부 톤을 조금 톤이랑 맞아주는 게 좋거든요. 네. 봤을 때 보시면 네. 이렇게 묻혔을 때 네. 태가 거의 안 나죠.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피부 톤이 깔끔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느낌을 보세요. 느낌 어느 정도 느낌인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살살 쓸어주는 느낌. 저랑 확실히 다르네요. 네. 벅벅이었죠 그전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네. 티나게 발라놓고 이런 거 라티스거든요 이게. 네. 대충 뭐 레이어를 뭐 두세 번씩 할 필요도 없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슥슥 발라놓고 이렇게 눌러주면 네. 피부의 느낌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쉽게 되죠 이렇게 되면. 나왔다 우리 과제. 우리 과제 다크서클을 커버하는 거. 다크서클은 무슨 색이에요? 어두운 까만색이잖아요. 살색이 까만색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아... 컨실러로 잘못해요 그렇게 눈 밑에 발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다크서클이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눈 밑이 회색빛으로 돌아버려. 검정색을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컬러가 네. 무슨 색일까요? 핑크?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핑크 근데 핑크인데 붉은색 그냥 붉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어머니 화장대 보면 빨간색 립스틱은 한 개씩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빨간색 립스틱은 없으면. 아, 립스틱을 눈 밑에다 발라요? 예예. 예. 눈 밑에다가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발라요. 자 이러면 끝.
You what? 커버 다 커서 커버 됐잖아. 커버 됐잖아요. 커버만 안 보이잖아. 이 뭔 개소리야? 근데 얼굴에 이제 밝아지게 만들어주는 하이라이터 주면서 이제 눈밑 커버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보세요. 네. 눈밑에 눌러줘요 이렇게. 네. 위에 보세요 여기 천장. 네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눈밑에 톤을 파운데이션을 얹어줘요 이렇게요. 밀어바르면 안 되고 손가락으로도 톡톡톡톡 눌러주는데 아까처럼 세게 누르면 안 되고 네. 살살 라텍스로 천장을 한번 볼게요. 가볍게 눌러주는 거예요. 살살살 눌러주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다크서클이 여섯 번 적이 없었죠? 그죠. 자, 지금 걸어 넣어주세요. 호. 그렇죠? 이렇게 됐죠? 네. 다크서클 있는데 눌렀죠? 네. 가볍게 위에 눌러줘요. 게다가 펀치로 받은 여기다 까지 한 거예요.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펜슬 있죠? 네. 펜슬 쓰시면 돼요. 네. 위로 갔잖아요. 네.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네. 뭐요? 눈꼬리. 네. 눈꼬리 쪽으로 살살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연결되는 부위 요 정도만 살짝 이렇게. 그러면 눈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진해 보이죠. 아. 네.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요? 어, 한번. 이제 직접 해야 되니까 나중에. 네. 근데 처음 하는 남자친구는 잘한다. 네. 이거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쉐딩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와 아이돌림. 네 오늘은 이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 토미 씨 선생님, Y 선생님과 함께 아이돌 메이크업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아이돌. 알려주시면서 이게 해주시니까 생각보다 되게 했죠. 아니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안 어려요 메이크업. 생각보다 허벌 쉬워요. 네 두 분께서 운영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허벌 뷰티 바로 여기요. 네. 네, 여기 우와, 많이 우와. 네, 이제 이렇게 두 분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비포 애프터 샷 갑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아이돌 메이크업을 받아봤다. 내가 생각해도 아이돌은 다음 생에 되는 걸로.